호랑이를 백수의 제왕 또는 산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. 문하 류씨의 시조 류차단에게는 외아들로 류효금이 있는데요. 그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구월산 호랑이 이야기가 있습니다. 류효금이 일찍이 구월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호랑이를 만난다. 그런데 호랑이는 큰 입을 벌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. 효금이 무슨 일인가 자세히 보니 호랑이 입 깊은 곳에 비녀가 걸려있는 게 보인다. 그는 호랑이에게 내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면 내 목에 걸린 것을 뽑아주겠다고 하자 호랑이는 머리를 끄덕인다. 그러자 그는 옷소매를 걷고 호랑이 입에 손을 넣어 비녀를 뽑아준다. 그런데 그날 밤 그가 구해준 호랑이가 꿈속에 나타난다. 나는 산신령이다. 물건이 목에 걸려 심히 괴로웠는데 그대가 나를 구해주었으니 그 음덕으로 공의 자손은 자손 대대로 경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사라진다. 호랑이 목에서 가시나 비녀를 뽑아주는 이야기는 전국에 걸쳐 다양한 소재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. 이 이야기는 문하류 씨 가문에 전해지는 구월산 호랑이 이야기죠. 호랑이의 보은 때문일까요? 이후 문하류 씨는 7세손 류공건에 이어 수대를 연이어 시호를 받는 고려의 명족이 됩니다.